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만 구독자 기념 Q&A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만 구독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보이프렌드가 없는 삶은 얼마나 변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냥 거의 모든 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집을 나가서 살면서 9년 넘게 활동을 했었는데, 매일같이 스케줄을 하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살면서 지내는데, 지금은 본가에서 살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적어졌다는 게 정말 적어진 게 아쉽고, 그때는 아이돌로서의 민우였다면 지금은 그냥 사람 민우로서 저를 아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홀로석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 유튜브 민우 채널 열심히 영상 올리면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멋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보이프렌드 앨범 중에 어떤 앨범을 가장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앨범이었던 스타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멤버 정민이 형이 작사, 작곡도 하고, 뭐 컨셉이랑 약간 그런 느낌? 저희가 항상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었고, 저희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컨셉입니다. 그리고 안무도 저희 안무가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선물로 짜주셨던 안무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활동할 때도 굉장히 행복하게, 무대 위에서도 행복하게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6명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코로나 괜찮아지면 한국에서 팬미팅이나 구독자 모임할 생각 있는지, 왜 나이는 나만 먹는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텐츠는요? 단체로 6명이 모이는 거는 한두 달?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고요. 두세 명씩 이렇게 만나는 거는 꽤 자주 만나는 편인 것 같아요. 쌍둥이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다 같이 정말 단톡방에서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이 밥도 먹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사인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한국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모셔놓고 같이 팬미팅하고 약간 그런 모임도 해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멤버들 다 같이도 해서 꼭 그런 자리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이는 나만 먹는지? 저도 벌써 27입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아, 그때 풋풋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콘텐츠는, 저는 먹방 쪽 해보고 싶어요. 제가 워낙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또 많이 먹지도 못하고, 음식에 그렇게 크게 흥미가 있는 편은 아닌데, 요새 들어서 막 맛있는 게 먹고 싶고, 그리고 팬분들이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될것 같아요. 식욕감퇴 먹방?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먹방이 될것 같긴 해요. 다음 질문은, 팬들과 함께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앞으로의 인생 목표. 저는 그 팬미팅인 것 같아요. 보이프렌드 아마 7주년 팬미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저희가 꽤나 긴 공백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팬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태까지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아마 타이틀이 타임캡슐?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팬분들이랑 함께 했던 추억들, 그냥 7년간의 그 스쳐가는 기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 표정을 봐도 다 같이 굉장히 아련아련한 느낌이었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고, 또 마지막에는 저희가 여우비라는 곡을 불렀는데, 뭔가 왜인지는 몰라도 다 같이 눈물이 터졌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거의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그랬고,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냥 뭔가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공유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조금 아직도 뭉클하긴 한데,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다시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은, 영상 편집하는 툴 어떤 거 쓰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편집 방법은 독학한 건지도요. 일단 저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요.
자막 같은 경우에는 블류라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자막까지 다 하고요. 영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분께 부탁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검색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효과를 넣고 싶다, 이런 자막을 하고 싶다, 그런 거는 다 일일이 쳐서 공부해 가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하나 편집하는데 정말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익숙해져서 전보다는 조금 빨라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어렵고 초보 유튜버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하와이안 피자 호불호? 아, 완전 호죠. 저는 하와이안 피자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파인애플만 구워놓으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피자에 들어간 파인애플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민초당 vs 반민초당. 저는 죄송하지만 반민초당입니다. 민트초코 치약. 또 다음 질문은 뭘 먹고 그리 귀여운가요? 사랑. 다음 질문은 노미누는 왜 잘생긴 건가요? 마지막으로는 매번 촬영하는 흰색 배경의 장소는 집인가요? 아니면 장소를 빌린 건가요? 그리고 민호 오빠도 요즘 집에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오빠는 집에서 혼자 어떻게 노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집입니다. 저희 집이고요. 사실 이곳은 서재 겸 창고로 쓰던 방이었는데 제가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테이블이랑 소파랑 커튼도 쳐가지고 이렇게 촬영 장소로 만들었어요. 여기 조명도 있고, 여기 카메라 있고, 그리고 요즘 집에 있을 시간이 정말 많긴 한데, 하쿠랑 놀거나 누워서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보고, 뭐 게임 채널이라든지, 동물 채널, 그리고 우주에 관한 채널이라든지,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쉬는 동안에 제 유튜브 보면서 쉬실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Q&A 시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다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보고 싶으신 컨텐츠나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눈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